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뚜껑을 열고 보관하시는 게 좋겠지만 위생적인 면에서도 열고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닦아서 몸통은 깨끗이 닦아서 세제를 닦으시고 이제 문제는 뚜껑이거든요. 네. 이 안에 네. 보면 고무 패킹이 있잖아요. 네, 네. 이 고무 패킹을 빼주세요. 잘 안 빠져요. 이쑤시개 같은 걸로 빼주시면 돼요. 네. 이쑤시개나 아니면 가위 같은 걸로 네, 네. 이렇게 들어 올리면 쉽게 빠지네요. 네. 네. 이렇게 빼서 네. 자, 이쑤시개로 빼는 게 더 잘 빠질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이렇게 빼서 분리를 해서 씻어주시는데 못 쓰는 칫솔 같은 걸로 여기 닦아주시고요. 네. 그다음 이 패킹 같은 거에 아무래도 냄새가 많이 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베이킹소다 한 스푼에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서 미지근한 물에 담궈주시거나 아니면 살짝 삶아주셔도 돼요. 네. 근데 길게 삶으면 패킹이 망가지니까 한 1, 2분 정도 네. 삶아주시면 깨끗하게 쓰실 수 있어요. 몇 번 정도는 뗐다 이렇게 해도 뭐 네, 전혀 상관없어요.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괜찮아요. 깨끗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청소법까지 배웠어요. 싱크대를 깨끗하게 주방을 정리를 할 수 네.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집에 또 이런 주방 싱크대만큼 지저분하게 수납이 안 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냉장고? 뭐 이런 거? 근데 네, 냉장고가 참 지저분해서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요. 냉장고 깔끔 수납법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냉장고 수납, 많은 주부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을지 냉장고 수납의 달인 박미숙 주부에게 배워볼까요? 냉장고 정리 저만 따라하시면 참 쉬워요. 박미숙 주부의 냉장고, 주로 바구니로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인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냉장고의 첫 번째 칸, 이곳은 가벼운 물건을 보관하는데요. 물건을 보관할 땐 냉기가 흘러나오는 부분을 막지 않도록 주변은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은 매일 먹는 반찬을 보관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두 번째, 세 번째 칸에는 꺼내기 쉽게 매일 먹는 반찬류를 투명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냉장고의 네 번째 칸에는 유제품을, 마지막 칸에는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는데요. 아이들 손에도 잘 닿는 네 번째 칸은 간식을 넣어두어도 좋습니다. 냉장고 문 쪽은 물을 비롯한 각종 소스를 보관하는데요. 우유팩으로 칸을 만들어 사용하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다음 냉동실을 볼까요? 역시 깔끔하게 정리돼 있죠? 냉동실 문을 열면 용기 안에 성에가 껴서 내용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름표를 붙여서 사용하고요. 육류와 어패류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밀폐가 잘 되는 냉동실 서랍칸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문 쪽에는 자주 찾는 잡곡 조미료를 보관하면 바로 꺼낼 수 있어 편리하다고요. 냉동실에 보관하기 전 박미숙 주부만의 비법이 있는데요. 음식 재료를 보관할 때 한 번씩 사용할 양만큼 투명 비닐팩에 넣으면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고 덜어먹는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관할 때 유통기한을 적어두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식재료 수납법도 중요하지만 냉기 순환을 위해서 냉장고 전체 용량의 70% 이상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박미숙 주부의 냉장고 수납법이라면 이제 누가 봐도 자신있게 냉장고를 보여줄 수 있겠죠? 아침에 냉동실 문 열다가 네. 깜짝 놀랐거든요. 검은 봉지 떨어져서. 네, 잘 정리해봐야겠어요. 네, 저렇게 정리하면 진짜 살림하는 기분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좁은 주부 주방 넓게 쓰는 일곱 가지 수납의 비밀 다음 세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개합니다. 세 번째. 좁은 공간은 선반을 활용하라인데요. 네. 선반을 활용하라. 아까 잠깐 보셨는데 우리 저희 싱크대에 있는 그 밑에 개수대도 정확하게 정리가 잘 돼 있죠.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은 씨? 네, 그럴까요? 네. 자, 이렇게 선반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야, 깔끔하게. 네. 저희 집은 사실 냄비가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차곡차곡차곡. 큰 것부터 위에 작은 것까지. 야, 여기는 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뭐 꺼내기가 좀 아까울 정도인데요. 네. 네. 보통 주부님들이 냄비를 큰 거, 작은 거 대중소해가지고 포개포개 네. 놓잖아요. 그러면 큰 거 하나 꺼내기 위해서 작은 거 다 꺼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들었나 봐야 네. 되고. 뭐. 예. 그러면 주부님들이 꺼내고 넣고 하기에 또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드니까 이렇게 선반을 넣으면 이렇게 더 포기지 않고 한 개 한 개씩 넣으시는 거죠. 아, 여기다 지금 선반 하나 만들어 넣으신 거예요? 네. 이 선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원래 없었어요. 싱크인 선반. 그래, 원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중에 여기 길이 조정할 수 있는 선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2단도 되고 3단도 되는 네. 거거든요. 야. 그러면 네. 냄비가 한 칸 한 칸씩 넣기 때문에 포개져서 꺼내고 넣고 하는 그런 불편이 없는 거죠. 아, 이러니까 한 눈에 딱 냄비가 네. 꺼낼 수 있는 정도예요.